안녕하세요. 리뷰천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동영상은요. 새로 나와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니스프리 스마트 파운데이션 수분 밸런싱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번 이니스프리 세일 때 파운데이션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5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렴하게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쓸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처럼 복합성 피부에는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라인이 많은데요. 저는 수분 밸런싱을 선택을 했고요. 제 피부 컬러는 22호 정도 컬러가 맞아요. 근데 이게 24, 13호, 21호, 23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3호 트루 베이지를 구매를 했고요. 가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분 라인을 많이 샀고요. 이것은 브러쉬로 바른다기보다 저는 이런 제형은 에어퍼프나 스펀지 같은 걸로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기는 진짜 작아요. 크기는 정말 작고요. 이게 일반 마스크팩 크기예요. 이게 일반 마스크팩 크기인데 이거는 한요 정도? 정말 작아요. 케이스도 한요 정도? 정말 작고요. 색깔은 회색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SPF 지수는 30이고요. 피부 수분을 채워주어 건강하고 화사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수분 밸런싱 파운데이션입니다. 미리그램은 15ml고요. 이렇게 돌리면 입구는 이렇게 뾰족한 느낌이고요. 손에 이렇게 짜보면요. 되게 그냥 BB처럼 가벼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수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제가 기초를 좀 찐득하게 그래서 그런가 제가 피부에 발랐을 때 되게 찐득했던 느낌이거든요. 근데 손등에 바른 게 약간 수분 느낌이네요. 이게 확실히 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좀 촉촉해요. 되게 차지고 커버력도 굉장히 좋고요. 수분이라고 그래서 커버력이 굉장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요. 수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운데이션을 바르실 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정확한 사용 후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